너무 애매하게 남았다. 항상 만두 빚으면 저 애매한 속이 있잖아요. 저 어떻게 또 뭘 해야죠? 돼지고기가 들어갔으니까 동그랑땡을 한번 해볼까? 동그랑땡! 아, 동그랑땡을 한번 해볼까? 부쳐 먹으면 또 맛있겠다. 재료가 할 만한 게 있나? 볼까요, 볼까요? 어? 맛살이다. 어? 맛살! 그냥 먹기엔 좀 아쉽고 하니까 맛살이... 어, 맛살도 엄청 큰 거 샀네. 어, 뭐든지 대응. 이거 업소용인데. 어. 저걸 또 다져서. 아, 저거 또 감칠맛 폭발하잖아. 저거 넣으면 또, 아우. 색깔 진짜 너무 예쁘다, 빨간색. 재료는 또 끝! Let's go, let's go! 동그랑땡은 한 입 크기로. 아! 오! 오! 어쩜 저렇게 잘해? 예쁘게 예쁘게 동그랗게. 좋아, 좋아, 좋아. 하나씩 해볼까? 아! 그러니까 고수들은 뭔가 돌이 도구를 안 쓰고 손으로 다 해요, 저렇게. 다 손, 손맛이죠, 손맛. 그래서 예전부터 손맛, 손맛 했나 봐요. 아, 오, 맛있겠다. 와, 완전 노린물이 돼요. 저는 저렇게 튀기듯이 지지는 게 진짜 맛있어요. 맞아요. 네. 아, 이거는 진짜 그냥 이것만 먹어도 스테이크야, 그냥 스테이크. 진짜 박수가 절로 나온다. 저거 저렇게 만들고 있으면 집에서 예전에 만들 땐 동생들이 와서 막 하나씩 집어먹고 막 이렇게. 맞아요. 좀 다 사라지고. 와~ 아니, 와~ 와, 미쳤다. 진짜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이거. 음식 하나에 이렇게 두 개. 두 개의 요리가. 두 개의 요리가 나올 수 있는 레시피예요. 어, 양념장을. 아. 그다음에 간장. 막간장. 막간장 맛있지. 저 막간장이 진짜 맛있어요. 진짜 요리하시는 분들은 막간장 이용 잘하면 진짜 편해져. 근데 저 막간장이 안에 감칠맛이랑 시원한 맛이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막간장을 잘 쓰면 다른 재료가 필요가 없어. 맞아요. 응, 양념이. 식초 두 개. 완성, 완성. 끝. 짠. 찍어서 먹어볼까나? 와, 맛있겠다. 맛있어. 간이 딱 됐고 되게 풍미가 확 올라오면서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 맛있겠다. 좋아, 좋아. 아, 드디어, 드디어 만두를 먹을 수 있게 됐다. 아, 나 만두 진짜 좋아하는데. 난, 와, 미치겠다, 진짜. 어우, 저기에다 언제 닿죠? 아니, 저는 국만두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쪄먹는 만두가 그렇게 매력적이에요. 맞아요. 촉촉하니 속에 육즙도 남아있고. 너무 먹고 싶다. 아홉 개. 오, 두 판, 어, 두 판 넣었어요, 두 판. 저 진짜 먹어보고 싶어요. 약간 모양이 옛날 만두 느낌이야. 진짜 진만두 생각나세요? 저런 만두였잖아요. 촉촉한 거 봐봐. 우와. 와, 미치겠다.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아, 예스. 어, 뭐야? 어? 자, 이제 드디어 만두국. 아, 만두국. 또 뭐? 아까 짰던 무즙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야무지게 모아놨다가 그 만두국 끓일 때 무즙을 넣어요. 시원하게. 그러면 시원.
맛있어. 자, 이제 국에 간을 해주자. 그리고 이제 막간장. 막간장 또. 그렇지, 요 간장으로 간해야지. 근데 만둣국이 손이 진짜 많이 가는 음식인데 우주하고 막간장 딱 넣으면 10분 만에 끝나요. 맨날 육수가 문제잖아요. 맞아요. 파.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파랑 다진 마늘 넣고 자, 너무 간단해. 계란을 계란물 풀고 그래요. 끊어서 맞아요. 아유. 한번 휘휘. 이제 만두를 다 넣으면 끝입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제 찐 만두에 조금만 담으면 돼요. 약간, 약간 아, 하나 딱. 아, 아, 맨날 만두도 터져가지고. 그러면 만두가 터지지도 않고 맞아요. 예쁘게 담기고 나도 만두국 좋아하는데 와 이건 진짜 내가 했지만 진짜 너무 맛있다. 근데 무가 들어가서 만두에서 시원한 맛이 나요. 난 너무 좋아. 국물이 진짜 시원해. 이거 해장해도 되겠는데 진짜? 사진 찍어. 아, 아, 요거를 이제 업장에 올리는 거예요? 네, 이제 저희 고객님들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애들한테도 먹으라고 해야 지. 여기가 바로 배달 앱이에요, 배달 앱. 제가 그렇게 음식을 해놓으면 저희 집 사람들이 와서 알아서 먹고 그리고 치우고 가더라고요. 진짜요? 아, 보라 씨 없어도? 없어도? 좀 의무적으로 좀 하게 되네? 애들이 와서 맛있게 먹고 가니까 또 기분도 좋고 하니까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봐봐, 9번 쌤이 3번 냄돌 예약 들어왔어요. 와, 무조건 맛있지. 야. 다들 어떻게 맛있게 먹었나요, 만두? 네, 그럼요. 이틀 만에 끝났습니다. 이틀 만에 끝. 늦으면 혹시 못 먹나요? 그럼요. 선착순이어가지고요. 대단해.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보라 씨도 좀 결혼을 하면 네. 다복하게 많이 좀 낳고 싶어요? 계획이 있어요? 저도 진짜 궁금해요. 네. 정말 궁금하다. 제가 또 막 엄청 많은 형제들 속에서 자라서 솔직히 이제 많은 건 조금 부담스럽고 그다음 4명 정도? 보건복지부에서 상을 드리겠습니다. 4명이라고. 적당히 4명 정도가. 4명 적당히. 다복한 것도 집안 내력입니다. 예. 그럼요.